모트라인 역대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독한 차주님입니다. 지금 온 몸에 도끼가 가득 찼어요. 땀도 가득 찼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홍길동이 되고 싶은 남자 김태웅입니다. 홍길동 뭐예요 갑자기? 홍길동처럼 이제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홍길동처럼 한번 살아야겠다. 아버지랑 사이 좋으시죠? 그러면 예. 아버지랑 부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차주님이 진짜 온몸에 지금 도끼가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모트라인 영상 보니까 윤 대표님이 뭐 제 차를 이제 엄청나게 까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죠? EV9. 그리고 죄송합니다. 카니발 앰버서더님도 카니발이 최고다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전기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가? 모두의 리뷰는 최저가 장기 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로 깔 차는 아닌데. 오, 또 기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EV9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리콜이 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막 시동이 안 걸리고 충전 안 되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 막 엉망이고. 해결하셨어요? 해결됐어요. 어, 어떻게?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가 뜨길래 눌렀거든요. 근데 바로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OTA로? 네, 그냥 바로 이걸로. 어, 이 테슬라네. 그 테슬라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서비스 센터 방문도 안 했는데. 네, 맞아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와, 그 모든 오류가 30분 만에 잡힌 거예요? 한 20분 정도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해결했다? 네, 해결했죠. 아, 아쉽네. 축하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 차주님! 제 진심을 이렇게 호도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아, 이제 대구 사람이라고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항상 여름에는 대구분들을 저는 네. 제일 존중하거든요. 네. 대프리카기 때문에. 아, 어,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마음 바뀌어요. 아, 예. 네. 바뀌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어스 4륜 21인치 휠에 스타일 파츠 추가해가지고 보조금 다 때려박아서 8,600에 출고하셨죠? 그렇죠. 색상은 뭐죠? 페블 그레이라고 조약돌 네. 자갈 색깔이 나는 그레이 색깔. 어, 이 색상 좋아요? 이게 제가 고속주행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새벽이나 밤에 달리면 버그가 이게 앞에 턱수염처럼 이렇게 생기죠. 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색상은 제일 티가 안 나는 색상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아, 이거 저희 하루살이 제품 쓰시면 딱인데. 아. 앞에 이제 벌레 사체들 네. 그 자국을 아주 완벽히 말끔히 지워주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당연히 사야겠네요. 아, 드려야죠. 감사. 몇 개 주십니까? 우리 이번 오늘 영상 보고 그 조회수만큼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네. 아, 큰일 났네요. 그래. 아, 그럼 우리 차주님이 더위를 사실 너무 타셔서 우선 에어컨을 살짝 오토로 딱 한 칸만. 어, 그럼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윤 대표도 그렇고 저희 네. 함 대표님도 그렇고 이거 엄청 깠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연을 끊어라. 이거 사용해보시니까 네. 디스플레이 가운데 이 공조 패널 어떠세요? 네. 어, 반은 좋고 반은 네? 안 좋다. 조수석에서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좀 간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조 장치가 이 아래 하단에 다 있으면 어, 이렇게 편하게 만질 수 네. 있죠. 특히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좀 더 편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오토를 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꺼버리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땀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어. 근데 이런 간섭이 들어올 때 팔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부드러운 말과 함께 커트를 할 수 있다. 아야 힘들다. 아유 아, 덥다. 아, 이렇게 얼어. 제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드라이버 언리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기분 안 나쁘고 왜냐면은 자기가 다 만져놨는데 다시 제가 막 틀어져 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손님들을 태울 경우가 제가 많다 보니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타면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가부장 쪽으로 하실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딱 그 스타일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네. 역시나 안 보인다. 딱 보이는 게 내기 모드, 외기 모드 까지는 보인다. 그러면 살짝만 보인다? 네. 어, 그러면 단점이 훨씬 크네. 거의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어차피 저는 오토 걸어놓고 AC로 모드 해놓고 손을 안 대니까 이제 갑자기 앞에 이렇게 큰 대형 화물차 차들이 나타나면 네. 배출가스 확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냥 외기 모드 눌러주는 정도. 그치? 아, 그래서 또 외기 모드가 그러니까, 살짝 보인다 그랬구나. 살짝 이게 그러니까 궁색하다 궁색해. 아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메뉴 중에 어떻게 이것만 보인다고 합니까? 프론트.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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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 우리 윤 대표가 주구장창 깠던 승차감 얘기하러 출발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태용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어, 에너지도 좋고 네. 어, 눈빛 좋고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 안 좋고 사람답게 오늘 강지터 한번 가보시죠. 강지터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승차가 아, 여기 극악의 강지터 30 정도로 우와
30 걸었는데 네. 그냥 네. 그 유람선이 네네. 갑자기 좀 파도 센 거를 만난 정도 네네.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아, 막 그렇게 괴롭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윤 대표 리뷰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함 대표님하고 했던 모두의 리뷰도 그렇고 한결같이 좀 승차감에 대한 악평이 좀 심했어요. 네. 간단하게 뭐 윤 대표는 내가 타본 역대 모든 차를 통틀어서 잔진동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6톤이 넘는 무게에 에어서스를 안는 거 사실 요게 요였어요. 네. 진짜 잔진동은 미세하게 계속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그 잔진동이 제가 좀 무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내가 아주 집중하지 않는 이상 이게 불쾌함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정도는 아니었어. 네. 오히려 저는 윤 대표와 반대로 방지턱에서 이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때 네. 너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세요. 이 기아 자동 기아든 현대 보면은 기본 셋업이 이제 레벨 1단계의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시동을 걸자마자.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회생제동 레벨을 0으로 만들고 나면 아마 그게 좀 사라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방지턱 건널 때도 방지턱을 진입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이 심해요, 진동이. 근데 방지턱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브레이킹을 하다가 방지턱이 진입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떼면 가장 부드럽게 넘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병대 운전병이기 때문에 자부합니다. 해병대요? 네. 필승입니다, 필승. 몇 기냐? 1102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네. 해병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제 알았어? 모트라인. 아, 예. 씨가 할 때부터 이미 계속 봤던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몰리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바로 들통이 나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 어이 귀신 잡는 해병대 맞네. 저 몇 년 전부터 모트라인을 봤네요. 좀 전에 거기가 저희 한 시간 동안 차를 바꿔 탔어요. 네. G80 전기차를 타셨고 저는 EV9을 탔어요. 그거랑 네.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네. G80 전기차가 압권이죠. 압권이다. 압승.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솔직히 제네시스잖아요. G80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왔어요. 네. 조금 아쉬운 건 네. 이 차는 서스펜션이 WC본도 아니더라고. 최소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이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네. K8에도 들어갔는데 네. 그랬으면 어땠을까.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전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네. 현대, 제네시스, 기아 다 한식군데 남의 밥그릇 빼뜨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영역을 침범한 나와바리를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죠 서로. 그게 의리다.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차주님께서 집에 보유하고 계신 차가 네. 이 차 외에 니로 EV가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있어요. 전에 타던 차는 펠리세이드 2.2 디젤이었고. 네, 네 맞아요. 왜 안 가? 진짜를 못 하겠네. 그 차들과 비교 좀 해주세요. 승차가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하면 네. 같은 SUV니까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좋아요. 소음 부분만 빼고 승차감만 얘기한다면 네. 펠리세이드가 SUV인데도 단단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만약에 펠리세이드 전기차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했을 것이다. 니로 EV랑 비교하면 니로 EV보다는 이 차가 확실히 낫죠. 맞아요. 니로 EV도 형편없죠. 아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한 3만 킬로를 탔거든요 1년 동안. 네. 근데 그렇게 타고 나니까 로어암에 그 부싱이 찢어진 건 아닌데 배터리가 너무 무거운데 그게 너무 무게중심이 아래다 보니까 네. 위치가 살짝 틀어진대요. 그것 때문에 못 버티다 결국에는 제일 약한 부싱이 틀어지면서 찌그덕 찌그덕 아니면 누구는 찍찍찍 틱틱틱 거리는 거죠. 아 그게 고질병이에요? 아 고질병. 아 승차감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주님께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그 중에서 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차키 차키? 안 좋은 얘기인가요? 장점인가요? 안 좋은 점이요. 오케이 단점 편하게 하시고 단점 얘기하러 가니까 바로 하러 가시네. 무조건 해요. 단점 밤새도 됩니다. 아니 차키를 분명히 예쁘게 만든 건 맞아요. 화이트톤인데 네. 때도 잘 안 타는 재질 약간 좀 화장실 타일 같은 걸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은 네. 이게 EV9 차키고 네. 이게 니로 EV차.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절하는 버튼 있잖아요. 밖에 그렇죠. 내려서 자동으로 차를 움직이게 하는 넓은 면에 있는 네. 버튼이 넓은 면에 있고 이제 잠그고 열고 트렁크 소리 나는 거. 네네. 이게 옆쪽에 있어서 쓰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러네. 잠그고 시동 걸고 앞뒤로. 근데 EV9 이거는 버튼이 잠그는 거 푸는 거 그다음에 트렁크 경적 요 라인에 있고 반대편에 네. 이게 있어요. 시동 걸고 앞뒤 그다음에 트렁크 여는 것까지. 그러네. 이게 여기랑
여기에는 지금 버튼이 없어요. 어쩔 때 가장 불편해요? 이제 홀드 버튼 눌러서 시동 걸고 앞으로 뒤로 보낼 때 누르다 보면은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파지를 하거든요. 이거 그쵸, 잡을 때 네. 이거 잡으면 누르면은 이 아래쪽이 받치는 손가락이나 손바닥 때문에 밑에 버튼이 눌려요. 아 그렇겠다. 그러면은 얘가 이게 이 버튼인지 이 버튼인지 이제 오류를 일으키면서 차 네. 그냥 서버리는 거죠. 맞다. 니로는 요 뒤쪽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요 뒤에가 안 눌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 우리 해병대 후배 디테일 좋았다. 해병대 디테일이죠. 역시. 네. 그리고 또 단점 에어 서스펜션 얘기하셨잖아요. 네. 옵션. 네. 그거는 이 차급의 이돈 1억 미만인 차잖아요. 어쨌든 이 차가 네. 그 차에 넣기엔 너무 이제 과분한 옵션이고 사치다. 네. 대신 휠벳을 이렇게 길게 뽑았으면 네. 또 이렇게 큰 차면 네. 그래도 이제 2023년도에 나온 차면 네. 최소한 후륜 조향은 옵션으로 넣어줬어야 된다. 아 그것도 이 급에는 안 넣어주죠. 아 급을 따질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긴 차는 넣어줬어야 된다. 뭐냐면은 운전의 안전과도 직결이 된다. 어쩔 때 불편합니까? 딱 이게 지금 2차선, 2차선, 왕복 4차선이잖아요? 네? 거기서 유턴하려고 해도 어쨌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은 3개 차선이니까 바로 그냥 경계석에 걸리는 거죠. 왕복 2차선에서는 거의 뭐 수정을 한 3번은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치. 전장이 5m가 넘는데 그렇죠. 아,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아, 왜요? 아니 어쨌든 기아 차 따라쟁이 아닙니까? 따라쟁이. 기아 차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주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있다. 아 그리고 또 차주님께서 못 넣어서 가장 아쉬운 옵션이 있다고. 빌트인 캠 2. 이게 뭐 이제 소리가 같이 녹음된다 뭐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제를 했네요. 아 근데 저는 커넥트는 안 했는데 네. 내비게이션 하는 업체 가가지고 달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 판매를 안 해요. 거기 사장님들도 하는 말이 이걸 만약에 설치를 하려면 온라인 샵에서 파는 걸 사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설치는 해줄게. 대신 고장 나 이상하다고 안 된다고 내한테 찾아오지 마라. 사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가 보다. 예, 그거는 고객센터에 전화해라. 그래서 빌트인 캠 2를 할 걸. 특히 만약에 내 부모님한테 이 차를 제가 사드렸다. 그러면 부모님이 갑자기 뭐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차주님 그럴 일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도 아버지한테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 예. 1년 전까지만 해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절대 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펠리 타다가 이 차 타고 나서 가장 좋은 게 있다고. 아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HDA가 고속도로에서 탄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핸들만 잘 파지 이게 손만 한 손이라도 잘 잡고 있으면 네. 위아래 움직임만 주면 네. 살짝만 미동이 있으면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것도 편하다. 근데 이걸 딱 타고 터치만 하면 맨손이든 옷 입은 다리든 터치만 하면은 얘가 인식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장거리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 할 때 와 이것보다 편한 게 없다. 핸들을 잡으라고 뜨면 살짝만 되면은 그렇죠. 핸들을 아래로 내려요. 하단으로 내리고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핸들 잡으라고 한다. 네. 살짝 그냥 복근 운동하듯이 이렇게. 아 진짜로 아이 거짓.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희 또 윤 대표가 엄청 깠었던 이 종아리 받침대가 네. 운전석에 있는 거 사실 말도 안 된다. 네. 안전으로만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저도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저는 예전에 펠리세이드 빌려가지고 좀 오래 탄 적이 있거든요. 네. 펠리세이드도 운전석에 이게 종아리 받침대가 있어요. 네. 근데 저같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빽 종아리부터 목까지 네. 허리는 당연하고 네. 거기를 이렇게 다 받쳐줘야지 허리에 부담이 가장 안 가기 때문에 네.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종아리 받침대를 살짝 올려서 종아리를 이렇게 살짝 대고 운전하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악셀과 브레이크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종아리를 스치지도 않고 네. 근데 차주님도 지금 보니까 요거를 하고 운전을 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요거 어떠십니까? 어쩌면은 진짜 이 차의 최고의 프리미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마 의자랑 이제 플러스로 이 종아리 받침대 네. 윤 대표님한테 안 맞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윤 리치의 짧은 리치. 아 그게 리치 처음 리치는 부자 아이고 뒤에는 EA다. 종아리 받침대가 있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막 저 멀리에. 저런 키가 커요. 몇이죠? 저 85점 얼마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짜 편해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오작동을 해서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위험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트가 다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다 위험하죠. 네, 핸들도 텔레스코픽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앞으로 다 몰려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만약 이 기능이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써보시라라고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높이를 찾으면 된다. 혹시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독서증 빠지셨습니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도끼가? 30%는 갖고 남자가 도끼를... 더 이상 못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뭐 좀 과부하가 걸리고 업무가 너무 많으면은 스트레스성으로 제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3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친구가 있어요. 그 대구에서 네. 리포터 활동하고 있는 전문 사회자 네. 김종식이라는 친구. 종식님.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왜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막 좌절하고 이럴 때 네. 딴 애들이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또 이러냐? 너 또 뭐 잠수타냐? 아 너 이런 거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할 때 그 네. 친구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더 잘해 주려고 하고 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진짜 오빠! 아 아니 왜 울어요? 근데 진짜 얘 얘기만 하면은 종식이는 모르는데 얘 얘기만 하면은 눈물이 나요. 아 차준이 우리 모델이면 이런 채널 아닌데. 하여튼 웃으면서 울잖아요. 울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거리낌 없이 카메라 세대 앞에 서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용기를 준 것도 결국엔 그 친구 때문이거든요. MC 김종식이 네. 지금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저를 네. 만들어 줬다. 종식님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대신 내 동생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만. 네, 저 박수 많이 치는 거 싫어합니다. 참고로 와. 네. 아 그리고 차주님이 진짜 사전 인터뷰를 빡세게 써주셔가지고 네, 엔딩도 참았습니다. 버전을 5개를 준비해오셨어. 네, 맞아요. 나 힘들어 죽는지 알아요. 말해야 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무슨 시상식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분에 대한 따뜻한 말도 해주셨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큐! 제발 네. 기아차 딴 거 다 사도 되는데 네. 니로 입에는 반대다.